너 이상이 그따위로 살면 안 돼. 내가 네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. 네가 얼마나 사람 상대하는데 욕이나 하고 이런 거 다 소문 나 있어. 내가 모르는 줄 알아. 똑바로 살아 이상이. 혹시 이상이라는 사람 아세요? 이상이. 아. 복지소사이트 이상이가 지난번 이 캠프, 이낙연 캠프에서 무슨 책임을 맡았던 사람인데 아주 미쳤나 봐. 내가 지금 전화를 하려고 전화번호도 아는데 이 사람 말하는 거 정말 기가 막혀서 내가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옵니다. 만약에 백은종 대표님 전화했잖아요. 네. 그럼 또 뭐 이재명 열성지자들 잘 협박했다 또 악선전하실 분입니다. 그러니까 네. 아예 모르쇠 전략을 하는 거 아니죠. 똥이 더럽 다고 피우면은 냄새나요. 어떤 사람인가 그걸 치워버려야지. 제발 그 교수님은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. 이낙연 대표님도 깨끗이 승복하고 이재명 후보 앞으로 이제 함께 하실 일만 남아 있는데 지금 이낙연 후보의 비서실장님이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장으로 오셨잖아요. 예, 예. 오영훈 의원님. 그건 이제 곧 이낙연 후보님도 오시겠다는 표시거든요. 예. 그래서 다 같이 하나 둘 하실 거예요. 근데 그 캠프에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혼자서. 근데 내가 이상희 교수라고 나무치고 이상희한테 내가 얘기 한마디 하겠는데 당신이 말이야 그 경선에 참여를 안 했다면 내가 이해를 해. 이미 어떤 룰을 정해놓고 유치원생도 경기에서 룰을 정해서 지면은 승복을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이 사람이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그 경기에 참석을 해서 어떤 직까지 맡았잖아요. 이낙연 캠프 쪽에. 예. 졌단 말이야. 그러면은 승복을 해줘야 되는데 경선에 참여 안 하고 나는 경선 인정 못한다고 처음부터 참여 안 한 사람은 뒤에서 이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인간은 경선에 참여해서 무슨 복지 무슨 직까지 맡은 자가 너 이상이 그따위로 살면 안 돼. 내가 네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. 네가 얼마나 지금 사람 상대하는데 욕이나 하고 이런 거 다 소문 나 있어. 내가 모르는 줄 알아. 똑바로 살아 이상이. 예, 여기까지입니다. 초신님. 예. 똥은 치워도 사람 똥은 치우는 게 잘 안 돼요. 똥은 치워야 된다는 주장하는 사람이 무서워서 피해 더럽다고 피해가면 안 된다는 거고요.